1958년 58년 개띠 무술생 2월 21일 심형래 이분이 운기가 어떤지 한때 엄청 좋아했던 나도 네, 코미디언이었는데 오뚝이지. 그리고 참 영혼 자체가 또라이지 이분도. 내가 또라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력이나 작가들 같이 상상력이나 이런 게 무궁무진하는데 58년 개띠인 양반들이 두 종류로 해석이 되는데 모 아니면 도. 근데 이분은 젊은 날에는 모였어. 나이 먹으면서 뭐 도가 되고 있는 형국인데 난 그래도 도는 아니더라도 걸까지 간다. 그러니까 늙어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지.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마 어떻게든 기사회생 하셔가지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고 뭐 나이도 65세 정도면 솔찬히 많은 편인데 금년보단 내년보단 내후년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뭐가 될 수는 없지만 걸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. 그리고 인성이 어떻게 보면 좀 바로 그 양반 때문에 뭐 득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일단 누군가 인복이 많아서 도와주려는 형국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기사회생을 하실 것 같아. 그리 보였죠. 그리고 생일이 언제라고? 잠깐만요. 2월 며칠이었는데? 그러면 마누라 자리가 약하지.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혼자 계실 확률이 높지. 2월 21일이요. 모르겠어. 내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와이프가 계신지 안 계시는 걸로 보여지니까 그게 생일이 맞다면 아무튼 걸까지 오뚝이다? 걸까지는 갈 거야.